안녕하세요. 롤링스톤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음악하고 있는 방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물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삶이란 기나긴 레이스에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음악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에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음악에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음악도 있고 또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도 있을 수 있고 가끔은 슬프고 싶어서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가장 삶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음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기분 따라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항상 앨범 만들 때 음악뿐만 아니고 뭐 비디오나 이제 뭐 아트웍이나 이 모든 게 음악을 만드는 앨범을 만드는 그냥 다 통합된 예술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전이랑 달라진 건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작업하는 것 같고요. 배운 게 있다면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그 회사에는 자금의 흐름이란 게 있다는 걸 좀 알았고 그게 유동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너무 제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뭐 어떤 뭐 신념이나 포부를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이 회사의 목표가 있다면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굴레 안에만 있는 회사를 별로 만들고 싶지 않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영역에는 음악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패션도 있고 그리고 뭐 연기도 있고 그리고 미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그 예술의 영역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회사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제 그냥 큰 포부? 목표 같은 거지만 문화의 영역에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최근에 와인에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와인 자격증을 따고 싶고 그 자격증 따는 거를 이렇게 촬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괜찮고 뭐 그냥 요즘에는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 보니까 제가 어떤 그 와인을 좋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좀 더 공부해서 뭔가 그 자격증 따는 과정을 한번 다 촬영을 하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들 도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제작했던 다큐는 좀 포커싱이 저로 맞춰져 있다면 네, 막 제가 와인이라는 포커스에 좀 맞춰서 제작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는 술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네, 원래는 이제 위스키 매니아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와인으로 옮겨간 케이스고 근데 뭐 저도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거 볼 때 이제 그 술 관련 컨텐츠 유튜버 분들 거 재밌게 잘 보는데
제가 그렇게 전문적인 거는 못할 것 같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술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거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댄스 위주의 음악을 많이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까 작업실에 있으면 귀가 정말 아파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그 좋은 스피커에 좋은 사운드에 어떤 템포 있는 음악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한 50년대, 60년대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 사운드 LP에 그냥 조용한 재즈 음악 듣는 게 저의 취미 같은 거였는데 그런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음악에 뭔가 어울리는 술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위스키를 먹다가 또 와인이랑 먹었는데 그런 음악 들으면서 와인 먹는 게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다 공연을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22년엔 코로나가 좀 하루빨리 진정돼서 팬분들을 공연장에서 빨리 만나보고 싶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월드투어처럼 해외에 빨리 나가서 해외에 있는 팬분들도 보고 싶고 한국에 계신 팬분들도 공연장에서 빨리 만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연장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레이스는 일기장에서 영감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공백기 동안 코로나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기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처럼 어떻게 보면 삶에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가 걸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1차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처럼 어떻게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이제 다시 경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 얘기를 할것 같고요. 그냥 뭐 생각나는 것마다 이제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좀 다음 앨범은 현실적이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물론 회사를 만들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음악 안에서만큼은 제가 좀 비현실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롤링스톤 코리아 촬영 잘 끝마쳤고요. 너무 즐겁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멋진 음악 계속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